유럽의 중세 교회 건축은 장엄함으로 감상자들을 압도합니다. 그 장엄함은 그곳에 응축된 시간과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중세 교회는 시대의 증인이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문을 지나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기 전 사람들은 잠시나마 깊은 반성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 건축을 장식하는 조각상들 역시 방문객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올 것을 요청합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건축을 장식하는 조각은 메로빙거에서 카롤링거 왕조까지 거의 500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오랜 시간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입을 견뎌왔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술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동방의 비잔틴 제국에서도 역시나 건축 조각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8세기에서 9세기까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성상 파괴 운동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중세에서 건축을 장식하는 조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1세기 초반으로 이는 미술사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중세 사람들에게 교회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돌로 쌓아 올린 성서의 말씀이자 신의 승리를 펼쳐 보이는 백과사전 같은 곳이었습니다. 글을 몰랐던 대부분의 중세 사람들에게 교회를 장식하는 미술은 그림으로 보는 성서의 역할을 했고 건축 조각의 재출현은 그러한 기능을 대폭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조각들은 개별 받침대를 가진 독립 입상이지만 중세 조각들은 대부분 건축에 종속되어 부조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 밤베르크 대성당에 설치된 기마상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뿐만 아니라 그만큼 미술사적 의의가 큰 작품입니다. 조각은 로마네스크에서 고틱으로 흘러가 르네상스에 가까울수록 건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로마네스크 조각들은 교회 건축 어디에 설치되었을까요? 공간이 허락하는 한 어디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출입문 벽면이나 주두라고 불리는 기둥의 장식머리 등 사람들의 눈길이 닿는 어느 곳이든 조각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물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문자들이 드나드는 출입문 상단의 팀파늄입니다. 반 원형의 팀파늄은 교회의 얼굴로 여겨질 정도로 상징성이 강한 곳으로 속세에서 거룩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종교적 메시지를 건네는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남부 프랑스의 역사적인 도시 아르레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생트로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지어졌으며 정문을 장식하는 조각 작품들은 12세기 후반에 제작되어 로마네스크 조각의 양식적 특징을 선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생트로핀 교회의 정문 팀파늄에는 심판자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아몬드 모양의 커다란 후광에 둘러싸인 그리스도가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상체를 곧게 세우고 앉아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에서는 엄숙함과 근엄함이 흘러나옵니다. 정면을 향하고 있는 두 눈과 굳게 닫혀있는 입, 그리스도의 왼손에는 생명의 책이 들려있으며 오른팔을 들어 세상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주변으로 날개 달린 네 개의 생명체가 보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천사 혹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마가는 사자, 누가는 황소, 그리고 사도 요한은 독수리로 나타납니다. 팀파늄 아래 상인방에는 12명의 사도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긴 띠 형태의 상인방은 좌우로 확장되어 교회 파사드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가지런히 정렬된 사람들의 행렬이 조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감상작업 보았을 때 왼쪽으로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그 반대편 벽면에는 쇠사슬에 묶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르그누 지방의 오통 대성당 정문 팀파늄에도 아르레서와 마찬가지로 최후의 심판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통 대성당 팀파늄 부조가 제작된 것은 1130년경으로 풍부한 상상력이 발휘된 작품입니다. 광위에 둘러싸인 심판자 그리스도는 팀파늄 중앙에 자리하고 있고, 천사와 악마는 사람들이 지은 죄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천국 혹은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르레과 비교했을 때 오통의 작품들은 평면적이며 인체를 길게 왜곡해 표현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팀파늄 조각들 중 규모와 화면 구성, 표현력과 완성도 측면에서 단연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콩크의 상트푸아 수도원 교회입니다. 이곳은 비아 포리엔시스를 따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성녀 피데스의 성유물을 가까이서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들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생트푸아 수도원 교회 정문을 장식하는 팀파늄 조각은 1130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오통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원형의 팀파늄의 공간은 3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앙에는 준엄한 심판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오른손을 들어올려 천국을, 왼손을 아래로 내려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오른편에는 성모 마리아와 손에 열쇠를 들고 있는 성 베드로, 그리고 성인들이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아랫부분에는 천국과 지옥이 대비를 이루며 묘사되어 있습니다. 콩크의 팀파늄 부조는 화면 구성이 명확하고 세부 묘사가 뛰어나며 장면의 흐름이 서사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조각은 건축이라는 조건 내에서 교육적 기능을 최대한 수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독교적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니만큼 작품 구성은 설명적이며 직접적입니다. 개개인의 표정이나 특징 혹은 인체와 동세 등에 대한 세부 묘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비슷한 생김새와 머리 스타일 그리고 옷차림을 하고 있어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느낌을 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 미학적 감상의 대상인 미술이 존재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중세 미술에는 종교적 맥락 속에서 분명한 자기 역할이 정해져 있었고, 미술품을 제작한 사람들은 지금의 미술가와는 달리 단순한 기술자에 불과했습니다. 로마네스크를 지나 고딕으로 넘어가면서 조각에서의 표현력이 한층 풍부해집니다. 교회 건축을 장식하는 조각들은 조금씩 개성을 드러내 보이고, 건축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듯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로마네스크 조각의 양식적 특징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